2007년도에 발표했던 음반인데 그때 실패했어요 완전히. 근데 그때 당시는 태원 형이 힘들 때. 아, 네. 형한테 모든 걸 남겨준 건 너밖에 없었다. 근데 그런 의미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형한테는 저는 그냥 형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큰 일이었다라고 이제 크게 생각을 해주신 거죠.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동생이고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너의 존재가 나에게도 힘이 됐다.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사랑에서 다시 의미있다 한 거예요. 제가 미군 부대에서 컸어요. 기숙촌에서 컸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높은 소리를 취급을 안 해요. 걔네 스탠다드를 쫓아가게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나는 타고난 게 여자 목소리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꿔요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보다 더 높게 얘기했어요. 방금 목소리가. 네. 잠도 이러면서 하고 네. 산에 올라가서 1년 6개월 넘게 소리를 질러 발을 9시간씩. 네. 그게 오히려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몰랐죠. 노래는 멜로디와 가사를 내 입으로 뱉을 때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네. 감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되고 소심해지고 근데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단련되기 전까지는 외적 무장을 해요. 계속. 아, 네. 난 강해. 아, 난 네. 저기 여기서 기죽지 않을 거야. 아, 네. 그러니까 네. 자꾸 성각을 외형적으로 막 싸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같이 활동 많이 못하던 사람이면 그런 고집쟁이 같은 자존감? 예.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만 괜찮던 거죠.